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국방 논평 꼭지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날짜는 22년 6월 22일이네요. 어제 누리호 발사 성공됐죠. 원래 16일 날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뭐랄까 좋지 않은 예감 이런 게 될 수도 있었는데 5일 만에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대견스럽고 또 뭉클하게 느끼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경사를 한번 더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우리 국민들 우리 모두들한테도 또 축하해야 되겠죠. 스스로 기분이 좋은 날이었죠. 그래서 이걸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앞으로 이제 새로운 산업 분야죠. 우주가.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 외교적 문제도 많았잖아요. 미사일 사거리 해제, 그리고 고체 연료 부분, 이런 거를 여러 사람들의 여러 측면의 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기술적으로 그걸 완성해냈죠.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전례에 비추었을 때 다른 나라들의. 자, 그러면 이걸 개발하면서 당연히 상업적인 민간 분야만의 고민이 담겨 있진 않았을 겁니다. 군사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당연히 담겨 있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군사 논평 시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예전에 했던 다른 이야기들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자, 이거 발사 장면들이나 이제 그 기술적 부분들 몇 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누리호가 추력이 얼마고, 무게가 얼마고, 이런 거는 일단 아신다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집중도가 좀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자, 당연히 누리호를 군사적으로 이용한다면 어떤 기술이 제일 먼저 다가오십니까? 당연히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입니다. ICBM.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했던, 목적으로 하지 않았던, 우리는 그 기반 기술을 확보한 겁니다. 이번에 성공을 함으로써. 예. 그런데 여러 정황을 봤을 때는 우리가 원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사진에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미국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에요. 지상에서 발사하는 거. 미니트맨 둘이라는 겁니다. 이거의 발사 과정 정보가 잘 나와 있어요. 이거하고 누리호하고 대비해 보면서 설명드리면 누리호 사진이나 누리호 정보를 따로 얘기해 보여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비슷해요. 예. 자, 그거 한번 볼게요. 미니트맨 3, MIRV라는 것은 다중 돌입시라는 거죠. 계속 오늘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위에 5번, 4번, 5번, 6번에서 보시면은 위성이 있을 자리에 탄두가 있죠. 당연히 저기는 이제 핵탄두입니다. 그게 여러 개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다중 돌입체, 다중이죠. 그리고 그 각각이 각각의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았으면은 여러 발의 미사일을 따로따로 쐈어야 될 거를 한 발만 쏴도 된다는 이야기죠. 예. 이게 사거리가 13,000km 정도 나오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탄도탄 궤적으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탕 쏘면 로켓 엔진의 연료가 다 되면 남은 힘으로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거기 꼭지점에 다다르면 탄도학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포탄 쏘듯이. 그래서 그때 도달하는 고도가 1,120km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쏘는 각도가 미사일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죠? 낮은 각도로 쏘면 더 멀리 갈 것이죠. 최대 고도가 같더라도 높은 각도로 고각으로 쏘면 최대 고도는 같더라도 사거리는 짧아지겠죠. 그래서 최대 고도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여기서 참고하실 게 최대 속도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초속 7.8km예요. 즉이 말은 뭐냐면 언제 속도가 가장 빠르겠습니까? 1단, 2단, 3단. 3단이 다탈 때. 그래서 이제 인공위성, 누리호로 치자면 인공위성이 탁 분리하려는 그 순간에 속도가 제일 높은 거예요. 예. 미사일, 이제 미니트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속도가 초속 7.8km입니다. 그럼 탄력을 엄청나게 받았으니까 탄도학적으로 치자면 한참 더그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하늘로 솟구쳐가는 거죠. 그래서 꼭지점에 다다르는 거죠. 미니트맨 3 같은 경우는 그게 1,120km 고도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정도 설명을 드리고 누리호하고 대입을 해볼게요. 이제 그림이 잘 나와 있죠. 2번 정도 되면 1단 분리가 되죠. 1단 로켓이 제일 무거운 거. 그리고 공기 밀도가 제일 높은 데죠. 그래서 제일 힘이 많이 필요한 곳이에요. 분리되는데 누리호 같은 경우는 고도 100km에 지게 분리가 됐어요. 네. 근데 고도 100km 정도 되면 그다음부터 우주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위치나 여러 가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센서 부가 노출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 페어링이 분리가 되죠. 꼭대기 껍질을 벗기는 겁니다. 이래. 그게 200km에 이루어져요. 고도 200km. 지금 이것들은 빨간 글자로 쓰여진 것들은 전부 다 누리호입니다. 예.
그 다음 3번, 똑같죠, 지금. 예, 미니트맨하고, 누리호하고. 3번. 뭐, 고도는 다를 수가 있겠지요. 3번에 보면 이단 분리가 되죠. 누리호 같은 경우는 이 이단 분리가 300km에 발생합니다, 고도. 그리고 4번에 3단 로켓이 다 탔죠, 이제. 그럼 로켓은 필요 없으니까 떨어져 나가고, 인공위성만 남죠, 누리호 같은 경우에. 그리고 미니트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핵탄두로 실은, 저기는 RV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밑에 있는. 거기에 꽂혀있죠, 꽃갈들이. 핵폭탄들이. 예. 그런데, 누리호도 보시면은, 위성체 분리했던 저 순간, 가장 속도가 높은 저 순간이 얼마냐? 초속 7.5km예요. 미니트맨 7.8km죠.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저기 꼭대기의 위성이 아니라, 이번에 위성, 큰 덩치를 두 개를 따로 분리했죠. 200kg짜리, 200kg짜리 성능 검증 위성. 그리고 밑에는 1.3톤짜리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가짜 위성을 달았죠. 그걸 각각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예, 그 부분이 핵탄두로 대체되느냐 아니면 위성이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걸로 봤을 때. 그렇죠? 예. MIRV 부분, 다중 돌입체 부분은 또 뒤에 나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상당히 유용한 데이터인데, 얼마나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복잡하니까 제일 밑에 것만 말씀드릴게요. 제일 밑에 것은 뭐냐면은 중국제 둥펑 4 미사일이에요. 이 정도면 중거리 미사일 정도 될 거예요. MIRV라고, ICBM이 아니고 MRBM이죠. 미디엄 레인지라고 그래가지고, 사정거리가 5,000km예요. 제일 왼쪽부터 보면은. 번 타임이라고 되어있죠. 그 다음이 로켓 연료가 연소하는 시간이에요. 250초 동안 탄다는 거예요. 약 4분가량, 발사함부터 4분가량 타는 거죠. 예. 그리고 다 소진됐을 때, 예, 로켓이 연소가 끝을 맺었을 때, 그때 고도가 330km예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요 두 가지가 재밌는 정보죠. 그 다음 FG라고 돼 있는데, 저거는 뭐냐면 꼭지점을 뜻하는 거예요. 최대 고도. 예. 자, 330km에서, 고도 330km에서 로켓은 이미 다 꺼졌어요. 탄력만 남은 거죠. 관성으로. 관성으로 올라가는 최대치가 4배나 더 올라가요. 4배 가까이. 꼭지점이 1200km예요. 물론 발사 각도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발사 각도도 제일 뒤에 33도라고 언급되어 있죠. 그죠? 그 당시 속도는, 그 다음 보면 번아웃 스피드라고 되어 있죠. 초속 5.4km였어요. 예. 자, 이걸 보시면은 이번 누리호가 700km에서 분리를 했거든요. 700km에서 연소가 다 됐어요. 로켓이. 그러면 700km 이거보다 두 배가 높잖아요. 같은 각도로 쏘았다. 그럼 지금 수직 거의 수직 발사로 쏘았겠지만 중국 것처럼 33도 각도로 쐈으면 네 배 정도 더 올라간다. 저거 최대 고도 2,000km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추력이면은. 그런데도 여기 사정 거리가 5,000km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아까 미니트맨 3 예, 최대 고도가 1,100km였죠. 1,100몇십km였죠. 사거리가 13,000km였습니다. 자, 누리호의 현재의 몸체를 가지고도 ICBM용으로 쓰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다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탄두 중량도 2톤이나 되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탄두 중량도 1.5톤이나 되잖아요. 자, 조금 더 볼게요. 네. 자, 이거는 러시아 블라바라는 미사일이에요. 이건 최신형이라에 가까워 2013년도에 배치된 거니까. 이거는 SLBM입니다.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거예요. 잠수함에서. 자, 이것도 그림이 좀 작아서 죄송한데 앞에 미니트맨이랑 똑같습니다. 거의 다른 부분은 저 위에서 핵탄두가 분리되는 부분 좀 달라요. 제가 빨간색으로 점선 동그라미 해놨죠. 예. 여기 보면 아까 RV라고 꽃갈콘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는데 미니트맨 같은 경우는 RV가 밑에 있고 위로 꽃갈콘이 위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상층부를 지나자 최대 꼭지점을 지나고 떨어질 때 각각의 탄두들이 분리가 되어 나왔어요. 근데 블라바는 보시면은 RV 밑으로 달려있어요. 지상을 향하고 탄두들이. 그리고 분리가 되면은 이제 로켓의 연료가 끝나면은 최대 꼭지점, 최대 고도에 다다르기 이전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방향을 싹 돌리면서 하나씩 흩어져 뿌립니다. 그리고 최대 고도에 도달하기 전까지 이미 다 뿌려버려요. 이러면 훨씬 더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RV가 자기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방향 전환의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자체 출력이 없단 말이에요. 자체 출력이.
그래서 비슷한 데서 터지면 비슷한 데밖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러시아의 블라바식으로 올라가면서부터 이렇게 흩어뿌리면은 진짜 넓은 지역을 미사일 하나로 커버할 수 있고 상대방이 요격하기는 더더욱 어려워지겠죠.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분리하기 이전에 중간 단계에서 요격하려고 하는 그런 기술들이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 중간 단계에서 이미 얘들은 RV에 달려 있는 핵탄두를 분리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차이예요. 아까 미니트맨 3하고 블라바하고, 그리고 블라바는 이게 최신형이고 사거리는 만 킬로미터 정도 돼요. 만 킬로미터 정도 되고, 이만 킬로미터 정도는 통상 SLBM의 사정거리예요. 만에서 12,000 킬로미터 그 정도예요. 왜냐하면 잠수함이기 때문에 적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육상 발사보다는 조금 더 사거리가 짧아요. 또 미사일 사일로가 아니라 공간적인 제약이 있잖아요. 잠수함 내부에 실어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절충된 게 만에서 12,000 킬로미터예요. 그래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 안에 당연히 다 탄두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6개에서 10개 정도의 탄두가 들어가요. 여기에는 또 많은 숫자의 가짜, 더미, 더미 탄두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풍선처럼, 알루미늄 풍선처럼 촥 펴지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겠죠. 압축 공기가, 이게 압축이 참, 팽창되기 전에는. 그래서 저게 레이더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들이고. 각각의 위력이 100킬로톤에서 150킬로톤 정도 되는 것으로 봐줘요. 이게 또 요즘 통상 이렇게 인도 돼요. 100에서 200킬로톤 정도 사이가 됩니다. 위력이. 이게 감이 잘안 오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은 우리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졌던 게 리틀 보이하고 뭐 나머지 하나 저 이름이 지금 가물가물하네요. 그거의 평균 위력이 20킬로톤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각각이 100킬로톤이라고 하더라도 5배예요. 그거에. 5배가 6개 들어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30배예요. 예.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진 거에 그 핵폭탄이 30개가 이 미사일 블라바 한 발에 실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각자 다른 목표로 흩뿌릴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한 방이면은 뭐 보통 중소형 국가는 뭐전 국토를 한 방으로 마비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100에서 150킬로톤 정도의 위력인데 저게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 엄청나게 클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100에서 150kg 정도밖에 안 돼요. 탄두 자체의 무게는. 탄두 자체의 무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155mm K9 자주포에 포탄 무게만 얼마냐? 40에서 50kg예요. 거기다가 장사정거리 자격, 추진 장애까지 합치면 그게 50에서 60kg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요즘 그 정도 무게면은 그냥 2차 세계대전 때 썼던 그 원자폭탄을 155mm 자주포탄에 넣어서 쓸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뭐 그런 시도는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실제 적용됐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뭐 옛날 핵 배낭 이런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이만큼 소형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 이거는 이제 피스키퍼라고 실전화돼 배치되지는 못했죠. 거기에 들어간 MIRV 밑에 있는 게 RV예요. 저게 통째로 분리되죠. 저게 누리호에서는 저 자체가 인공위성이죠, 사실. 예, 인공위성인데 여기서는 탄두가 들어있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 차이밖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개 정도 보이죠. 예. 각각의 무게가 100kg대 초반이에요. 이것도. 대여섯 개 달려있고. 예, 저 꽃가공 크기가 엄청나게 크지 않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마. 네. 자, 그러면 다시 누리호로 돌아와 볼게요. 누리호가 요번에 앞에 이제 성능 검정 위성하고 더미 위성 두 개를 실었어요. 그래서 지금 성능 검정 위성이 먼저 떨어져 나가는 게 보이죠? 앞에 200kg 짜리예요. 저게 국내 표준 위성 지금 500kg으로 이미 이제 개발이 돼 있고 금년에 두 번째가 쐈는지 안 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단가를 낮춘 거죠. 대량 생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매번 인공위성을 설계할 때마다 새로 설계했는데 그게 아니고 규격화를 시킨 겁니다.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단가를 많이 절감했다고 해요. 시간도 줄이고. 거기에다가 안에 각각 대학에서 학생들이 개발한 뭐 4개 정도의 조그만 인공위성을 안에 넣었어요. 전체 털은 그 외에 또 우리가 밝힐 수 없는 것들도 들어있겠죠. 그것만 넣었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학생들이 개발한 위성만. 그래서 200kg이고 제가 이제 눈이 가는 것은 저걸 먼저 분리를 하고 그 다음
위에 이제 덤이 이제 큰 덩치 보이죠? 저게 1.3톤짜리예요.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ROC가 1.5톤을 싣고 700km 고도까지 가서 분리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앞에 위성이 200km밖에 안 됐으니까 나머지 무게를 저걸로 채운 거예요, 더미로. 근데 저는 이 더미를 분리시키는 방법을 보고 상당히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예. 보십시오. 제가 강조를 했는데 3단 위성체 자체가 돌았어요, 이렇게. 아까 블라바이스처럼 방향을 틀었어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1300kg짜리를 분리합니다. 그래서 그걸 생중계로 진행하던 항우연 사람이 어떻게 설명하는고 하니, 두 개를 연달아 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서로 이제 간섭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도 맞겠죠. 네. 그렇지만 그걸 아까 불나바에서 다중 탄두를 분리하는 방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여러 단계에서 분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분명히 시차를 뒀을 거거든요. 네. 분리하고 한참 있다가 또 분리하고. 그래서 굳이 이번에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거는 군사적인 목적과 상관이 있는 테스트다.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돌리느냐, 위치를. 이미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죠. LSM, 작년, 금년 초에 공개된 영상이죠. 이 LSM 이 부분은 뭐냐면은 상공 30km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도 이제 2단으로 돼 있잖아요. 밑에 건 떨어지고, 누리하고 비슷한 거 2단만 남았는데, 여기는 앞에 적외선 센서, 고성능 적외선 센서가 붙어 있어서 저게 탄도탄을 요격하는 거잖아요, 우주 공간에서. 그러면 내 위치하고 자세를 바꿔야 돼요. 이렇게 바꾸고 방향도 이렇게 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치 자세 제어기라고 하는 것에 작동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 떠 있어요, 저게. 그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막 충돌하는 거죠. 직격 충돌이니까. 영어로는 DACS라고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기술이 원래 인공위성에서 왔어요. 인공위성이 본인들이 궤도를 바꾸거나 자세를 제어할 때 쓰는 기술이에요. 고체 연료나 아니면 젤화된 액체 연료를 뿜어서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트는 거거든요. 아주 높은 고도에서 조금만 잘못 틀어도 엉망이 되는 겁니다, 지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기술인데, 그것을 우리가 LSM에서 활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쉬운 기술 아닙니다. 미국도 일본하고 같이 했어요, 이거 SM3 개발하면서. 본인들께 잘안 돼서. 자, 그래서 좀 전에 그 RV가 튼다고 했을 때, 더미 인공위성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술이 활용됐을 거라고 봐요. 아까 이제 컴퓨터 그래픽 화면에서는 그런 부분은 안 나와 있죠, 당연히. 이런 기술이 적용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리한다, 이렇게 몸을. 그래서 앞에 걸을 먼저 분리하고 두 번째 걸할 때는 튼다, 이렇게.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쏜다, 아까 블라바에서처럼. 그쪽으로 응용될 수 있는 기술이죠. 연구진들이 그걸 염두에 뒀는지 안 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치 외교적인 부분이 있죠. 우리가 뭐 기술만 있다고 저걸 함부로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사실 이게 더 컸죠.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됐죠, 2021년 6월에. 그래서 미사일도 마음대로 쏠수 있게 됐고, 이때 같이 고체 연료 부분도 아마 같이 해제됐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누리호는 액체 연료 기반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비쌉니다. 그래서 향후는 저 부분이 고체 연료로 대체될 것 같고, 지금은 큰 셉을 다 테스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향후 우주 개발을 위해서는 액체와 고체 부스트가 연합하는 방식이 될 거고, 고체 로켓은 이미 이제 우주 로켓용으로 이미 개발해서 시험 발사도 하고 그랬죠. 네. 그게 바로 ICBM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외교적인 노력, 이 바탕에 깔려 있고, 또한 덧붙여서 우리 이제 로켓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또 있었겠죠. 그두 개가 잘 어우러진 합작품의 결과예요. 그래서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더 많은 칭찬을 해야 되는 거다. 진짜 RAV로 전체적으로 코디가 잘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2021년 6월 9일에 이걸 했는데, 아직 채 1년 됐잖아요. 우주 발사체 성공했죠. 그리고 또뭐 이제 정찰 위성, 소형 정찰 위성 같은 걸 띄울 수 있는 고체 연료. 물론 그거는 우리가 이전까지 개발해 왔던 현무 탄도탄의 로켓들 활용했겠죠, 고체 연료.
그걸 더 대형화시키겠죠. 또 파울을 더 키워야 되니까. 그 진로 제한이 없어졌으니까. 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없어졌고. 그래서 이미 금방 그거를 시험 발사까지 끝낸 거잖아요. 이번에 누리호 발사 기술에서 확인한 기술들을 접목시키면 되게 돼 있어요. 즉 1년 만에 다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 전까지 준비를 엄청나게 해왔다는 것이죠. 이거 고도의 계획, 고도의 전략 전술이 투입된 결과라고 봐요. 엄청나게 세밀하게 맞춰져 있어요. 저는 이런 영상 만들면서 그런 걸더 느끼게 됩니다. 그냥 우리 보통 하는 말로 장난이 아니게 열심히 했구나. 그리고 그 구성원이 하나 한 자기 맡은 부분에서 하나만 구멍을 내도 잘안 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것들이 다 맞췄구나. 대단하다. 우리를 칭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는 기사를 한번 올렸었죠. 영상을. 그때도 저는 충분히 이런 추정을 하고 있었죠. 현무사가 다탄두를 시험한 거다라고. 현무사는 실험 장면이나 이런 게 공개가 전혀 안 됐어요. 그냥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그리고 한반도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사거리. 이렇게만 언급됐어요. 지금 이제 그림 속에 있는 거는 현무2C예요. 예, 현무4는 공개가 안 됐죠. 그리고 성공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예외적으로 여러 발을 발사했다. 제가 세 발인가 그렇게 기억이 돼요. 예, 제 기억이 맞다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누리호 발사건을 보니까 더 확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제목에서 야, 현무 4 다탄두로 시험한 게 맞구나. 그다음 우리가 SLBM 발사 시험을 했죠. 그런데 SLBM의 모양이라는 것이 밖으로 노출되면 그게 다탄두인지 아닌지 금방 파악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 현무 미사일을 갖다가 잠수함 수직 발사관에서 수중에서 발사할 수 있다는 큰셉 실험만 한 거죠. 실제 미사일 SLBM은 사용하지 않고. 왜냐? 모양이 보면 다탄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전략 잠수함. 지금 전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잠수함 발사, 대륙간 탄도 미사일 SLBM 중에서 다탄두가 아닌 게 없습니다. 네. 단 하나의 잠수함만 살아남아도 상대방을 확정 보복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SLBM의 전략이잖아요. 핵탄두를 가진. 그 길을 당연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종합을 해보면 그때보다 이 동영상 때보다 조금의 더 확신을 가지고 그때는 140회였네요. 우리가 중거리 탄도탄을 계속 개발해 온건 아실 겁니다. 현무 2C 정도만 하더라도 중거리 탄도탄 정도의 역량은 됐을 거라고 봐요. 네. 탄두와 그때는 사거리 제한이 있을 때예요. 네. 그래서 로켓 연료를 다 충진을 하든지 아니면 좀 강화시키든지 탄두 중량을 조정하든지 하면은 중거리 탄도탄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옛날에 푸싱 미사일 정도는. 그다음 현무4에서 다탄두. 예. 미사일 여러 발 쐈다고. 일부 기사에서 나온 것은 미사일 발사체는 하나고 탄두는 여러 개다. 예. 그게 그렇게 전달됐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세워나온 말이. 그렇게 해석해도 맞습니다. 그다음 그런 기술까지 확보를 했고 현무4를 통해서 그다음 SLBM 수중에서 발사할 수 있다 성공했지요. 그다음 요번에 누리호 뭡니까? 사거리 만 킬로미터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고도까지 우리가 로켓을 쏘아 올리고 탄을 분리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미사일을 실을 수 있는 RV라는 그 부분을 자세를 제어할 수 있다. 그래서 최신형 블라바 같은 그런 다탄두의 전개를 가능하게 할수 있는 컨셉을 확보했다, 실험했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예. 그러면 이빨이 다 맞습니다. 예. 핵탄두만 있으면 되는 거죠. 누리호에 들어가는 기술들은 탄두 중량을 줄이든지 벌써 1.5톤이나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고체 연료로 대체한다든지 로켓을 이렇게 하면은 금방 갈수 있는 부분이에요. 기본적인 건다 확인했지요. 그래서 중국 언론에서 가끔 우리 안창호급 잠수함에 대해서 쟤들이 저게 왜 필요하냐 이러면서 가끔 확인 안된 정보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오고 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안창호급 수직 발사관의 직경이 1.8m나 된다는데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느냐? 한국 해군은 저렇게 큰게왜 필요하냐? 국내에서는 지금 이런 게 대한 논의 자체가 없어요. 사진도 공개된 지 일절 없죠. 예? 안창호급 수상 항의하는 모습에도 유심히 보면은
VLS 부분, 수직 발사관, 입구 부분은 전부 다 포토샵 처리되어 있습니다. 가늠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 직경을 보면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수중 발사 시험할 때도 옛날 현무2 미사일 옛날 것 같다 쓴 겁니다. 모양을 보면 알거든요. 네. 자, 여기 블라바 같은 경우, 아까 러시아의 SLBM 같은 경우는 직경이 2.1m예요. 저기에 탄두가 6개에서 10개까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1.8m면 살짝 작다는 거예요, 저거보다. 그래서 허황된 숫자는 아니다. MIRV가 되려면 3개, 4개까지 실으려면 1.8m는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제 추정입니다. 예. 자, 오늘은 어제 누리호 발사, 시험 발사 모습을 보면서 저걸 당연히 ICBM 군사용으로 그 기술 염두에 두고 개발했을 텐데, 우리가 이때까지 착착 진행해 왔던 것들하고 이빨이 딱 맞는다. 예. 그래서 이때까지 해왔던 추정이 조금 더 확신 쪽으로 가까워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오늘 동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